각막이 혼탁해지면서 점차 시력을 잃게 되는 각막이 영향증, 그리고 선천적 귀기형을 고치는 새로운 치료법. 뼈 손상을 최소화하는 인공관절에서 연골을 재생시키는 초음파 치료까지 퇴행성 관절염 완치에 도전한다. 원인을 알 수 없는 통증, 정확하고 신속한 진단 시스템으로 조기에 치료한다. 2005 대한민국 첨단 의과학 보고서. 한국인 평균 수명 76세. 건강한 삶을 향한 첨단 치료법을 알아본다. 너에게 질문을 하겠다. 아침에는 네 발로, 점심에는 두 발로, 저녁에는 세 발로 걸으며 다리의 수가 많을수록 약해지는 짐승은 무엇이냐? 다시 묻겠다. 아침에는 네 발로, 점심에는 두 발로, 저녁에는 세 발로 걷는 짐승은 무엇이냐? 네. 바로 답은 인간이죠. 오이디푸스가 이 정답을 맞추면서 스핑크스의 수수께끼는 끝이 나는데요. 이 얘기는 갓 태어나서 두 발과 두 손으로 기어다니다가 자라면서 두 발로 걷게 되고 늙으면 지팡이를 짚게 되는 인간의 일생을 하루에 비유한 것입니다. 현대의학이 많은 질병을 정복하고 수명을 연장시켜왔지만 인간의 삶은 스핑크스의 수수께끼에서 크게 벗어나질 못하고 있습니다. 2003년 WHO 세계보건기구의 발표에 따르면 한국인의 평균 수명은 약 76세지만 건강수명은 그보다 훨씬 낮은 68세입니다. 그렇다면 8년간은 질병으로 인한 고통스러운 삶이란 얘긴데요. 그래서 의과학자들은 우리가 살아있는 마지막 그 순간까지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바로 삶의 질을 높이는 치료법을 찾는 데 열중하고 있습니다. 치료법을 찾아 한국까지 오게 됐다는 30대 재미교포. 아벨리노 각막 이영양증은 치료 방법이 없다는 말에 그동안 치료를 포기했었다. 그런 그녀를 한국까지 오게 만든 것은 김응권 교수였다. 아벨리노 각막 이영양증은 각막에 혼탁물이 끼면서 시력이 저하되는 유전 질환이다. 각막의 반점들이 시야를 방해하면서 시력은 물론 명암도 흐려지다가 결국엔 눈이 멀게 되는데 그동안은 근본적인 치료법이 없었다. 저도 다른 의사분들과 비슷하게 하얀 점이 몇 개씩 있는 환자들이 오면 이건 그냥 유전병입니다라고 치우고 말았는데 2000년 초기에 어떤 분이 라식 수술을 받았다는데 하얀 점이 굉장히 많이 생겨서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시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걸 봤고 또 6살 먹은 애가 이제 부모님들이 둘 다 이런 형상을 갖고 계셨는데 굉장히 심한 시력 저하를 보이는 애가 와서 의사로서 아 이건 어떻게 좀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벨리노 각막 이영양증은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정보를 담고 있는 유전자의 돌연 변이로 나타나는데 유전의 형태별로 증상이 진행되는 속도가 다르다. 부모 한쪽에서만 유전적인 소인을 물려받은 E형 접합자는 12살 이후 청소년기부터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해 나이가 들면서 흰 반점이 서서히 증가한다. 그렇기 때문에 심각한 시력 손상은 대부분 노년기에 초래돼 모르고 지내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부모 양쪽으로부터 유전자를 물려받은 동형 접합자는 E형 접합자와는 달리 증상이 훨씬 빨리 진행된다. 보통 4살 때부터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이 환자의 경우 6살에 각막 전체가 뿌옇게 변하면서 시력을 잃었다. 안과 의사로서 시력을 잃어가는 환자에게 해줄 수 있는 치료가 없다는 것은 괴로운 일이었다. 치료법을 고민하던 김응권 교수에게 단서를 던져준 것은 한쪽 눈이 충혈된 아벨리노 각막 이영양증 환자였다.
익상편이라고 해서 살이 자라 들어가는 병이 있는데 하얀 점이 크게 이렇게 골고루 넓게 퍼져 있던 분들이 살이 자라 들어가면서 그쪽 부분에는 하얀 점이 없어진다는 사실, 이런 사실들을 종합해서 아 이게 핏줄 속에 이런 하얀 점을 없앨 수 있는 물질이 있겠구나라고 추측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착안한 치료법이 각막의 혈관을 이식하는 각막내 혈관 도입 수술이다. 흰 반점이 생기는 각막 주변에는 혈관이 없기 때문에 눈의 흰 동자 부분인 결막에서 혈관을 끌어와 각막에 옮겨 심는 수술 방법이다. 수술 결과 혈관을 이식한 부위에 흰 반점들이 사라졌고 새로운 반점도 생기지 않았다. 지난해 혈관 이식 수술을 받은 곽인숙 씨. 그녀의 시력이 악화된 것은 라식 수술을 받은 후부터였다. 라식하고 나서 3년, 4년 동안은 잘 보였어요. 0.9, 0.8, 1.0까지 보고 살았죠. 3, 4년 정도는 잘 보였는데 4년 정도 지나니까 이제 뿌옇게 안개 낀 것 같이 햇빛은 쳐다볼 수가 없었어요. 눈이 더 부셨고. 지난 2002년 김 교수는 아벨리노 각막 이영양증 환자가 라식 수술을 받게 되면 각막 혼탁이 급격하게 진행된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밝혀냈다. 아벨리노 각막 이영양증 환자가 각막을 깎아내는 라식 수술을 받게 되면 수술로 생긴 각막의 상처 부위에 단백질이 과잉 분비되면서 각막의 흰 점들이 급증하게 되는 것이다. 실명 이후 왼쪽 눈에 혈관 이식 수술을 받은 곽인숙 씨. 비록 한쪽 눈으로 봐야 하지만 일상생활엔 아무런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시력이 회복됐다. 김은권 교수는 현재 혈액에 어떤 성분이 효과가 있는지 유효 성분을 찾는 연구 중이다. 만약 이 연구가 성공한다면 아벨리노 각막 이영양증 치료제가 개발되는 것은 그리 멀지 않은 일일 것이다. 치어리더로 활동하고 있는 송은경 씨. 항상 사람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는 직업이다 보니 외모에 자꾸 신경을 쓰게 된다. 은경 씨는 최근 안면 윤곽 수술에 관심이 많아졌다. 얼굴에서 유독 각진 턱 때문에 스트레스가 심하기 때문이다. 두려운 거 있잖아요. 큰 수술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쉽게 결정을 내릴 수가 없었고요. 항상 하고 싶었다는 생각은 있었지만 그 수술 후의 통증을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뼈 깎는 고통이 장난이 아니라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통증도 그렇고 그런 게 너무 많이 부담이 됐어요. 컴플렉스와? 하지만 최근 기존 안면 윤곽 수술의 단점을 개선한 새로운 시술법이 등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광대뼈와 턱뼈를 깎아내는 안면 윤곽 수술은 까다로운 분야로 꼽힌다. 기존 수술은 입안을 절개하는 방법이다. 좁은 입안에서 수술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절개를 많이 해야 한다. 문제는 절개를 많이 할수록 붓기가 심하고 부작용이 나타날 확률도 커진다는 것이다. 이런 부작용들을 방지하기 위해 이희영 박사가 발명한 것이 최소절개 안면 윤곽 수술 기기. 입안을 절개하는 대신 빨대 한 개 정도가 들어갈 작은 구멍을 통해 수술을 하는 방법이다. 수술칼로 뼈를 잘라내는 대신 턱뼈를 갈아서 깎아내는 방법으로 4시간 넘게 걸리던 수술 시간을 20분으로 단축시켰다. 이런 수술을 가능하게 한 것은 이희영 박사가 개발한 수술용 톱이다. 대패처럼 뼈를 갈아서 제거하기 때문에 깎는 정도를 조절하기가 쉬워 조직 손상을 줄여준다. 이 새로운 방법은 안전장치가 부착되어 있기 때문에 큰 시야 확보 필요 없이 작은 빨대 정도의 작은 구멍을 통해서 모든 수술을 마칠 수가 있고요. 특히 그 접근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정면 효과든 측면 효과든 의사가 원하는 대로 충분한 효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